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떠납니다.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했습니다. 지금 아마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, 특히 추선 의원님들이 많이 무서우실 텐데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본인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, 이 새누리당 내에는 그야말로 비겁하고 비열한 폭력들이 난무합니다. 동조하면 완전히 왕따를 시키면서 선언을 하시면서 엄명이 되겠습니다. 8일날 청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민주주의의 합의라고 정치를 바르게 하겠다는 바른 정당의 새 출발을 보고 드리고,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고, 또 포퓰리즘 폭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달라는 보수 국민층의 요구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엄중한 숙명 앞에 있습니다. 이 숙명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은 잊고, 저희의 부족한 판단으로 혼선과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.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개혁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. 대표님! 대표님! 세상사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죠. 정치판 안에서도 인간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.